입시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는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학생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는 최종 합격자가 있습니다. 기업에 취업을 하려면 수천 명이 몇십 명 선발하는 그 기업에 반드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했지만 탈락자가 있고 끝까지 최종적으로 남는 합격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믿음 가운데서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탈락자가 있고 최종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인류학자들이나 종말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재해가, 재앙이 끝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앙의 때는 확연하게 드러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짜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환란 앞에 갖다 대버리면, 세워놓으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 때는, 이 재앙이 시작되는 재난의 시작은 성경 말씀이 역시 중요한 말씀은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21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재앙의 시작이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며 그리고 기근이 있으며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염병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역사 속에 전염병을 살펴보면 지금과 같이 전염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난 예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닥쳐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는 지진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진 위험지대입니다.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어느 지역에는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하리라. 시험하신다 있습니다. 무엇을 시험할까요? 재난의 때가 오면 천국 갈 사람과 갈 수 없는 사람과 탈락자와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칭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데 나는 맞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짜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진짜라고 그렇게 혼자서 자칭 나는 진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실, 가짜와 진짜, 어둠과 빛.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다는 이 시대는 성경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 징조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만 남을 것이다. 이 성읍은 교회를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를 많은 사람이 떠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난이 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근에 각 교단 총회에서 잠정 집계를 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분명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징조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내가 너를 보았을 때 믿음이 참 좋았던 것 같았는데 막상 재난 앞에서 너는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겉과 속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시면서 슬프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떠나가버린 믿음 없는 사람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이 성은 성전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슬프다. 이 슬프다는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믿음이 평소에 있는 것 같았는데 이런 사람은 교회를 등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교회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되었는고.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도로가 슬퍼하며. 시온의 도로가 슬판다, 길이 슬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절기를 지키려고 나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절기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이야기한다면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온의 도로가 슬판다 있습니다. 시온의 도로가 어떤 것입니까? 시온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에 나오는 길에 사람이 오는 사람이 없으니 도로가 슬퍼하고 있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성문은 성문들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 적막해져 버렸습니다. 예배 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탄식한다는 말은 제사장은 주의 종들입니다. 사람이 없으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주의 종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이 시대가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슬프다. 금이 어찌 그리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는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소의 돌들이 길거리에 쏟아졌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금이 변질되었다고 했습니다. 금이 빛을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이 금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금은 믿음을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변질되었구나. 전에는 금 같은 믿음이었는데 이젠 빛을 잃어버렸고 네 믿음은 변질되었으며. 성소의 돌들이 길거리에 쏟아졌다는 말씀은 성전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성물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가 길거리에 쏟아져 버렸다는 것은 세상으로 다 쏟아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칭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자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모세시대 때는 하나님께서는 성막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때는,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귀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지금 사탄마귀가 내려왔습니까? 우리한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원래 어디 있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공중에 있던 사탄마귀 영들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누구에게 내려왔습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너희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탄마귀가 내려와서 무슨 짓을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두루 돌아다닙니다.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분을 따지면서 마귀는 나한테 오지 않을 것이야. 아닙니다. 이 사탄 마귀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 사탄 마귀는 그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자 있습니다. 사자는 어떤 자입니까? 사자는 찢어버립니다. 사자한테 물리면 죽습니다. 이런 사탄 마귀,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있습니다. 두루 다니다가 쉴 새 없이 돌아다닙니다.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냥 집어 삼킵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가 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전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계속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가라지를 뿌려놨다 했습니다. 어디다 뿌려놨을까요? 교회 안에. 놀랍게도 알곡과 가라지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었을 때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직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 때는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령을 가진 자가 거짓령을 받은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미혹은 아름다울 밑자를 써옵니다. 혹 빠져버립니다. 사람 인과관계가 상관없습니다. 어떤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나하고 아주 절친이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 거짓령은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가지 우린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정체를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 마귀 영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냐면 참소하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소라는 한자로 소개하겠습니다. 헐떠들 참, 아렐 소자입니다. 이 참소영을 받아버리면 사탄영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찢어댑니다. 사람을 상처를 줍니다. 참소를 해버립니다. 사람가기를 갈라냅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전부 다 갈라집니다. 좋은 관계가 전부 찢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내립니다. 그런데 귀신령이 어디 붙을까요? 성경은 한 가지 사실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귀신의 영이 사람에게 달라붙을 때 입에 달라붙습니다. 이 귀신령은 입에 있다 했습니다. 입에 달라붙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요 사이는 대면 대화가 별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전부 전화기를 붙들면 30분, 1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받을 때 전부 사람 비판하는 소리만 합니다. 아무 생산성이 없습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는 죄 짓는 입으로 계속해서 쏟아냅니다. 교회를 비판합니다. 주의 종을 비판합니다. 깎아내립니다. 헐떴습니다. 성도관계를 전부 비판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 입에 귀신령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 헐뜯지 않습니다.
성령의 시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살리러 오셨습니다. 전부 살려내십니다. 허물이 있어도 덮어줍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사탄 마귀 귀신의 영은 항상 하는 짓이 죽이는 일만 합니다. 전화기 붙들고 교회를 흉봅니다. 주의 종을 흉을 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를 전부 낱낱이 칼질을 합니다. 이렇게 놓고 하나님 앞에 복주세요. 경건한 모습같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 가정하게 보시겠습니까? 뱀의 혀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혀가 두 개예요. 이러한 사람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영 분별을 제대로 못합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절친하고 아무리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 할지라도 항상 이 사람은 앉았다면 남 비판하고 남 헐뜯는 사람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까지 오르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사단 마귀 이 땅에 내려와서 가라지를 전부 뿌려놓고, 이 사람들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뿌려놓고 사람 죽이는 일만 합니다. 미혹시킵니다. 혹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한 사람은 적으니라. 많은 사람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과연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일수록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 나가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없는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 홀로 신앙 결코 건전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지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제 감람산에서 떠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한마디 남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언과 같이 남기시는 말은,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기다려라.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비밀을 친히 주님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교회 비밀을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여러분 계신 이 자리가 이 축복이 있는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축복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교회는, 음부는 사망, 지옥의 권세입니다. 못 이깁니다. 두 번째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천국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있습니다. 열쇠가 어떤 것입니까? 여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 번째가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무엇이든지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이 네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 묶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질병을 묶어버리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묶어버리세요. 기도를 통해서 묶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서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저주를 묶어버리십시오. 내 가정의 환란을 묶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묶인 것들 다 풀어주세요. 내 생활에 환경이 묶인 것들 이제는 다 풀어지기 원합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사신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되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는 주님 몸이요 교회가 주님 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욕을 해요. 누구를 욕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욕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교회를 욕을 하면서 주의종 욕하면서 성도 욕하면서 거룩한 척 고상한 척 하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복을 줄려도 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욕을 하고 어떻게 복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여러분 이런 것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남을 많이 비방하고 남을 흉을 많이 보고 난 후에 그 마음이 기쁨이 오던가요? 아닙니다. 허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상의 마음이 답답해져요. 그런데 남을 칭찬해 보세요. 남을 높여 보세요.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면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는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요한계시록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바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어디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은 지금 다른 데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도 알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 큰 은혜가 오늘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리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보게 되면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사탄 마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해칠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사탄 마귀가 용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용이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용과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이 꼬리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때렸더니 별들이 땅으로 다 떨어져 버립니다. 추풍 낙엽처럼 우수수 다 떨어져 내립니다. 왜 별을 때릴까요? 이 별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별은 구원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들 하늘에 있는 별 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꼬리를 가지고 때렸더니 하늘에 있어야 될 별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사탄 마귀한테 얻어맞았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한테 빠져버려요. 오늘 이러한 때에 지금은 추수 작업을 하고 있는 시대라 마찬가지입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사단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오늘 이러한 갈림길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이젠 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되었고 사회가 마비되고 모든 분야가 마비되었던 것들이 이젠 다 해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상적인 우리의 생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짓눌렸던 이런 답답한 마음들이 다 열려지는 아름다운 우리 생활이
이제 주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멀리하더라도 교회 멀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교회는 나의 친구가 되고 교회는 때로는 나의 영원한 영적인 애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런데 그러시면서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 절망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나 그때도 엘리야 때도 7천명이 남겨두었는데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 대단히 희망적인 말씀을 하세요. 성전이 적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주하셔야 됩니다. 육상 선수가 달릴 때에 중간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 결승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완주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내가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닌데, 내가 무슨 레드카펫을 깔아준 그런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닌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을 잘 지나왔는데 하나님, 마지막 남은 내 삶의 모습이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의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